귀엽네. 잘해 봐. 건동에서 무슨 꿀 같은 일들이 있었죠. 헬로 투 더 월드.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We back again. 예? Yeah? 예. Yeah. 어제 잘 지내셨나요? 네, 어제 더웠는데 에어컨 틀고 자니까 선선한 밤이어서 잠이 잘 왔습니다. 방에 에어컨이 있어요? 네, 그럼요. 아, 부럽다. 나는 없어가지고 거실에서 자요. 어쨌든 자, 오늘은 그러면은 오늘 어제도 K-POP 아티스트를 했는데 네. 오늘도 한번 K-POP 아티스트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꽤 있어가지고 네.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오늘의 아티스트는 누구죠? 아, 아이유입니다. 지코와 아이유. 지코와 아이유. 하지만 저희는 지극히 여자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위키타임, 지코타임 생략하고 아이유로 가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뱀뱀뱀뱀 우리 저비보이의 위키타임 시작해볼게요. 자, 위키타임 좋겠습니다.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아이유. 이분의 본명은 이지은이에요. 1993년생. 저희보다 두 살 어리죠. 두 살 어리죠. 네. 근데 너무 애기 같은 얼굴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저희도 좀 아닌가. 아, 베이비 페이스 말하는 네. 거예요? 네. 네. 아닐 거고요. 네. 그리고 아이유의 뜻이 있는데 I and you 해서 너와 내가 음악으로 becoming one 하나가 된다. 오, 이거 되게 깊은 뜻이네요. 그러니까 오, 이런 뜻이어서 전 몰랐어요. 저도 원래. 몰랐어요. 처음 네. 알았네. 이걸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서울특별시 캐피탈에서 태어났죠. 광진구에서 자랐대요. 저쪽 그 건대 쪽인가? 또 이렇게 잘하시는 분야를 말하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 오늘은 생략하는 아, 걸로. 알겠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네,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건대 무슨 일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몇 번 감았어요. 네, 여기까지만 네. 하고 아 그리고 이분의 첫 번째 또 디버시 저희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데뷔. 네. 데뷔 앨범은 2008년에 나왔습니다. 아. Lost and Found.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그쵸. Lost and Found. 근데 이분이 그때는 사실 별로 안 유명했어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막 별로 그렇게 안 유명했는데 네. 뭐 하나 때문에 와 귀엽다 하면서 막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노래가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 나는요 오빠가 아, 그건가? 좋은 거 이 노래 아니에요? 그거 전에 한 번 더 있지 않았나? 아무튼 그거 전에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아 기억이 안 나요. 네, 저희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그거 한 번 생각이 나면 또 저희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댓글로 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위키타임! 야! 야! 건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다 좋다. 자, 네. 그럼 아 오늘 제목을 얘기 안 했네. 네. 오늘 아이유의 소울메이트 네. featuring 지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치고 떠나보도록 하죠. 립 액션! 야, 지코가 메인이고 아이유가 그거지. No! God! Please! No! No! 자,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코가 메인이고 그냥 피처링이 아이유예요. 저희가 너무 아이유에 다 집중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메인을 빠뜨렸네요. 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지코의 소울메이트 피처링 아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리액션 해보도록 할게요. 네. 립 액션! 어? 문 여는 소리인가? 네. 시야쿠. 화면이 레트로한 분위기가 많이 나네요. 그러게요. 지지직거리는 것도 막 나오고. 옛날 영화 보는 것 같아. 네. 어? 원래 랩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오. 와, 음색이 쩌네. 지코? 아니, 아이유. 아 근데 지코 원래 랩 하시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좀 아이돌 출신인데 네. 그래서 뭐 새로운 걸 보여주고 싶어서 뭐 더 한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번에도 옛날에 지코 노래 중에 She's Babe인가? 그 노래도 완전 그냥 노래로 했던 건데 네. 지코 보컬이 약간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약간 가성을 써가지고 네. 좀 독특한 것 같긴 해요. 랩할 때는 되게 막 거칠고 터프한데 맞아요. 야까오 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 노래할 때는 진짜 애기 같아요. 솜털난. 아 되게 표현이 섬세하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아이유 확실히 오랜만에 또 들으니까 네. 멜랑콜리하네요. 네, 음색이 또 끝장나시는 가수이기 네. 때문에 어 가보도록 할게요.
좋고 되게 살 빠진 것 같다. 아 귀엽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아기 송탈 같다. 오 역시 컷이 아니야? 맞네. 밤소리 같네. 랩하는 거 어땠어요? 아 랩 잘하죠. 딱 듣자마자 오 역시 지코다. 어, 너무 빠르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가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너 좀 빠르긴 했어요 확실히. 네. 근데 뭐 대충 내용은 알콩달콩한 사랑 얘기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달달한 그런 스윗니스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영상미가 되게 네. 뭔가 갓 봄이 된 느낌? 지금 여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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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느끼기에는 아 어, 그럴 네, 수 있죠. 뭐, 사람마다 다 저는 그 다 노란색이어가지고 네. 되게 약간 꿀 노래도 달달하니까 네. 꿀 꿀맛이 나서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건대에서 무슨 일이... 꿀 같은 일들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게 막 도망간다. 근데 아이유가 한층 성숙해진 모습인 것 같아. 그래요? 좀 똑같이 그냥 애기 같은데? 머리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사랑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친구 얘기인가? 소울메이트? 약간 친한? 좋은데? 그건가? 막 친구랑 연인 사이에서 어? 그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예쁘다 뭔가 영상이 설렌다 영상이 그건 거 같아요 친구 사이에? 어 친구 사이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연인 같은데 연인 아닌 친구 같은. 둘이 뭔가 신발끈이 연결된. 이제 속박 된 거야. 이제. 아 이제 사귀나? 자 이렇게 우리가 아이유 아 아이유가 아니라 지코의 네. Soulmate featuring 아이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저는 노래는 진짜 봄에 듣기 좋은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한 것처럼 네. 딱 설레는. 약간 이렇게 따스한 분위기가 딱 봄바람. 오는 게. 이렇게 싹 휘날리는 그런 네, 느낌 그때 딱 산들바람 맞으면 심장 울렁이는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제가 그냥 저의 해석이지만 친구 사이 남녀가 친구 사이에 네. 연인 아닌데 약간 연인 같은 그런 거 있잖아 거기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그려낸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약간 소울메이트를 약간 이쁘게 표현한 노래 같아가지고 진짜 아, 그냥 순수하게? 네 순수하게 제가 너무 또 사랑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사랑이 고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근데 그러기엔 너무 더워서 요새. 아 근데 아이유의 비주얼이 네. 옛날에 뉴욕 여행 갔을 때 네. 만났던 그 한국인 여성분이 근데 네. 그분이랑 매치가 돼가지고 아, 또 감정 몰입을 또 했네요. 약간 향수병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 들었나요? 네. 약간 네.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뭐가 꿈틀거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어릴 때로 돌아간 느낌이라 좋네요. 그리고 지코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사람이 네. 어떻게 맨날 그렇게 터프한 랩을 하는지. 맞아, 터프 쿠키 같은 거 들어보면 완전 센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또 변할 수가 있는지.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박수. 아 근데 지코 진짜 전 아이유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 듣고 나서 지코가 더 색다른 모습이 와서 더 멋있는 대단해 것 같아요. 보이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우리 지코와 아이유의 소울메이트 네. 뮤비, 참 아름다운 뮤비를 들어봐서 저희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선덕선덕해지는 그런 그쵸. 기분을 느껴서 좋은 팬체신이야. 시간이었고. 자, 그럼 오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내도록 하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and subscribe and alert me and worldwide promotion to your friends. Tell your friends it's good. It's not good, but you tell your friends it's good. And your teachers. Yeah. And your parents. Your child. Okay, 어쨌든 네. 정말 그래주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외치고 한번 끝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Lit action!